용인시에서는 민주노총 소속 비정규직 노조원 250여 명이 파업에 들어갔습니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조에는 환경미화원과 하수도 준설원, 행정사무 보조원 등 공무직 직원들이 가입해 있습니다. 가로 청소를 담당하는 환경미화원은 20여 명이 파업에 참여해 비노조원과 민간 대행업체가 비상근무를 합니다. 시청에서는 구내식당이 5일까지 문을 닫고 대부분 공무직 직원으로 구성된 여권 업무 담당 창구에는 비노조원과 행정직 직원이 투입됐습니다. 여권 담당 총 직원이 11분인데 이 중에서 공무직이 7분입니다. 그래서 나머지 4분하고 전 부서원이 합심을 해서 차질 없이 업무를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20여 명의 노조원이 파업에 참여한 오산시도 업무에 큰 지장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파업이 장기화될 경우 행정 공백은 피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영향이 없을 수는 없어요. 일단은 뭐 민원 쪽에서는 그 직원들 쪽에서도 일단은 사람이 없으니까 한 사람이 그 업무는 같이 해줘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부담이 좀. 민주노총 경기도 본부는 도내 31개 시군에서 약 천여 명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조원들이 파업에 참여한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경기도는 비상근무 체제를 유지하며 업무 차질을 최소로 줄이겠다고 밝혔습니다. TV로드 뉴스 박희봉입니다.